우리 노윤서 배우님, 김유정 배우님과 연기 호흡 어떻게 맞추셨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호흡은 너무 제가 정말로 원래도 어릴 때부터 봐왔던 유정이고 유정 배우님이고 저희 그래서 너무나 원래도 좋아하고 있어서 처음엔 진짜 너무 영광이었고 근데 하면 할수록 촬영하면 할수록 정말 절친처럼 친해져가지고 이제 끝에는 정말 그 중요한 신을 찍을 때는 정말 서로 온전히 이입을 해서 네 실제로 쳐다만 봐도 울었었던 적도 있었고 촬영이 끝날 때쯤에는 굉장히 서로 아련하게 바라봤던 약간 이게 보라랑 연두랑 마치 사랑하는 사이처럼 그러니까 저희는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우정 또한 사랑이다 보니까 뭔가 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서로 연기를 하면서 저한테 유정 배우는 윤서 배우를 캐스팅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고 윤서 배우도 유정 배우 너무 사랑한다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내가 아, 이 두 배우를 만나게 해줘서 너무 뿌듯하다. 그 찐친 바이브가 좀 많이 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두 분이 직접 서로 사랑한다고는 아직 안 하셨죠? 그건 좀 아직 나 부끄러워가지고 아직은 네. 네. 그 눈빛 안 보고 사랑한다고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사랑해. 네, 이것도 둘이 두 분이서 거의 동시에 말씀을 하셔서 두 분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또 이렇게 일정 잘 마무리해서 너무나 기쁘고 뿌듯하고요. 너무 관객분들, 밴 모든 분들, 그 어제 GV 또 오늘 오픈토크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12월 21일에 넷플릭스 입세 이소녀 꼭 두세 번씩 시간 날 때마다 꺼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한 시간 정도 가량을 저희와 이렇게 같이 가까이서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20세기 소녀라는 영화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감정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각각의 인물의 이제 성격도 다 다르고 경험하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모든 분들이 비슷한 공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감독님 앞으로 정말 좋은 감독님이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변환석 배우, 박정호 배우, 노윤서 배우도 앞으로 활동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세기 소녀의 방울이 감독님, 김유정 배우님, 변우석 배우님, 박정호 배우님, 노윤서 배우님입니다. 네, 퇴장하겠습니다.